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산 해미읍성에 갔다가 근처에 반찬 가게가 정말 맛있는 집 있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서산 시내에 있고요. 성림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 순수 한찬입니다. 제가 펜션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반찬이 좀 필요해서 들려왔는데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제가 먹어본 반찬 중에서 와우, 정말 자연스럽고 내추럴하면서 어머니가 담근 그런 반찬 같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와,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고요. 와, 진짜 반찬을 한 10팩 정도 사갔는데 역시 진짜 사모님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사갔어요. 반찬 하나하나가 예술입니다. 진짜 완전 집밥 같은 느낌이고요. 금액도 정말 저렴해요. 네, 저렴하게, 그리고 양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집은 반찬만 하는 게 아니고 분식 종류도 하시더라고요. 뭐 김밥도 하시고 뭐 떡볶이라든지 뭐 도시락, 특히나 뭐 단체 도시락 주문도 받는다고 하고 단체 김밥 주문도 받는다고 합니다. 명절 음식, 뭐 절기 음식, 뭐 제사 음식 다 하고 있으니까 뭐 미리 전화만 주시면은 이렇게 사모님이 직접 즉석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요즘에 1인 가구 늘으면서 이제 뭐 혼밥 쪽들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먹는 재료값을 아껴서 이렇게 차라리 맛있는 반찬 가게 가서 사먹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인들한테 추천해줬는데 이 배달의 민족 배달도 가능합니다. 평점 너무 좋고요. 김밥도 주문 받고 반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반찬도 주문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 영상 보시고 네, 반찬 가게를 한번 오셔가지고 맛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